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구 대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거정의실현 시민단체인 부방대 총괄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선관위 각종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황 대표는 조선 시절 일반 백성을 괴롭히며 권력을 휘둘렀던 관아란 단어를 인용해서 중앙선관위를 중앙선관아, 선관위 공무원들을 관아 벼슬아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중앙선관아 벼슬아치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명선거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중앙선관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의 의혹만 증폭시키며 혹세무민하는 중앙선관아입니다. 조선 후기 일반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둘렀던 관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아 벼슬아치들의 횡포가 어제 그제 사전투표소에서 재현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일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참관인들이 봉인지 서명이 바뀌었다, 봉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더니 이번 선거에서는 파란색이었던 봉인지 색깔을 아예 검정색으로 바꿨습니다. 치졸하게도 참관인 서명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선관위는 봉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인지 여러 장을 참관인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서명을 받아 걷어갔다고 합니다. 참관인이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봉인 작업을 얼마나 가벼이 여겼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봉인, 그런 것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는 식의 이러한 선관위의 오만 방자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봉인지에 참관인이 도장 날인을 해도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이 규칙을 모른 채 참관인들의 봉인지 도장 날인을 극력 제지했습니다. 규정도 모르고 윽박지르는 선관위의 무지와 무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관인들이 사전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쓰겠다고 하니 쌍수를 들고 고마워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경찰을 출동시켜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니, 참관인들이 이토록 열성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일을 하면 얼마나 고맙고 기특합니까? 선관위는 자기네들의 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이들에게 감사는커녕 경찰력을 동원한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난 일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중앙선관위는 조선 후기 관아, 즉 중앙선 관아이고 선관위 직원들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공복이 아니라 혹세무민하는 관아의 벼슬아치입니다. 왜 공명선거를 위해 열성적으로 뛰는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립니까? 국민을 적대시하는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고 불편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투표소 취재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취재 보도증을 기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취재증에 작은 글씨로 이 표지를 폐용하고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투표소 출입을 금지하면서 취재 허가 폐차를 지급하는 중앙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를 넘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아무런 메이저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메이저 언론은 발로 뛰어다니며 취재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선관위 보도 자료만 보고 사전투표율 사상 최고치 기록 빵빠레 보도만 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선관위가 약속을 어기고 경찰을 악용하거나 가짜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경찰을 출동시켰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경찰을 악용한 선관위. 선관위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선거감시 보장 문제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방대 그리고 부방대와 함께하는 부방사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인천, 계양, 서울, 종로, 영등포, 동작 등의 선관위를 방문하여 사전투표함이 입고되면 감시를 위한 보초를 선관위 측과 함께 서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첫날 계양에 사전투표함이 입고된 후 약속했던 장소에서 선관위 측이 채용한 보안요원 2명과 함께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선관위 사무국장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무국장에게 확인을 하니 자기들은 함께 보초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관위의 약속 위반으로 감시를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그 장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리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을 깨고 경찰에 신고를 한단 말입니까? 선관위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가짜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경찰을 출동시킨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둘째 날인 4월 6일 서울 동작구 상도 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개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개수기 숫자를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투표관리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투표소 내 사진 촬영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 투표관리관은 경찰이 도착하자 당의 참관인이 기표소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는 가짜 혐의를 주장하며 연행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가짜 혐의를 뒤집어 쓴 당의 참관인은 일단 투표소 내 CCTV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는데 CCTV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당의 참관인은 국민의힘 당 참관인을 불러달라고 해서 증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 참관인은 당의 참관인이 기표소에 간 적이 없고 자신과 같이 참관석에 계속 앉아 있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출동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인정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막고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참관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 대표는 이 사례를 소개한 뒤 선관위는 함부로 경찰을 불러 참관인의 선거 감시를 방해하며 급박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면서 경찰을 부당하게 소환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부정선거가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선관위에 하나만 물어보면 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국 세력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으니 경계하라고 외치면 단번에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이 우리 주류 언론의 태도이고 야당 지지 세력의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하면 우리 국민 누구나 중앙선관위에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번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육안으로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건 공신력 있는 중앙선관위 서버 통합선거인 명부에 다 들어있고 또 유권자가 투표할 때 제시한 신분증 이미지 파일이 선관위 컴퓨터 서버에 다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한 채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지 않느냐고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당일 투표처럼 유권자가 투표지 교부받기 전에 서명한 선거인 명부라든지 실제 투표지 귀퉁이에서 잘라낸 일련번호 절취부 같은 실물을 보여달라고 선관위에 재차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는 또 그럴 것입니다. 선관위 컴퓨터 서버에 통합 선거인 명부도 있고 유권자 신분증 스캔 이미지도 다 들어있어 우리 선관위가 다 확인했으니 그냥 선관위를 믿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 스캔 파일도 선거일 후 3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없애도록 되어 있어 한 달 후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그 투표지 개수가 곧 사전투표자 수라는 선관위 말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직접 세어보고 대조할 대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할 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정도만이라도 기록에 남겨놓도록 하면 되는데 일체의 실물 확인 수단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컴퓨터 시스템 보안성이 확고하냐 하면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작년 10월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컴퓨터 시스템이 북한 해커에 뚫린 적이 있다고 했고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진단을 내린 바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선관위를 믿으라는데 도대체 믿지 못할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건 음모론이다. 애국 세력의 부정선거 문제 제기가 그렇게 단순 음모론에 불과한지 위와 같이 중앙선관위에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손으로 세어보고 육안으로 대조할 대상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투표관리 시스템, 특히 사전투표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점, 전 세계 제대로 된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이토록 형편없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속말로 말하면 명색이 한 나라의 주권과 관계되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한국에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데는 선관위나 국회 혹은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이 한국 선관위의 문제점, 한국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상식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고 취재하고 보도하고 논평했다면 분명히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지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정도를 지나서 완전히 선관위와 유착돼서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이 같은 한국 언론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워터게이트 보도와 같이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다룰 언론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20년 4.15 총선부터 제기된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이라고만 떠들 것이 아니라 왜 음모론이 맞는지 아니면 왜 틀리는지 본격적으로 다룬 메이저 언론사가 없습니다. 50여 년 전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은 청부살인 위협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목숨 걸고 취재했고 워싱턴포스트 사주도 계열 방송사 면허 취소 위협까지 무릅쓰가며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 메이저 언론에서 제대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심층 취재한 바가 거의 없고 설령 취재했더라도 편집진이나 사주가 기사화를 막았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리스크가 크니 보도를 포기한 것입니까? 중간이나 가면 신문사나 방송사를 말아먹는 일은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는 음모론으로 퉁쳐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 무렵 동아일보 사설은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막연한 조작 의혹으로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왜 음모론인지 심층 취재해서 동아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막연한 조작 의혹인지 아닌지 방관자적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사로 시비를 밝혀내고 사설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메이저 언론들은 작년 10월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관리 허술로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니 이를 앵무새처럼 이어받아 보도할 뿐 우리나라 선거관리의 전반적 문제점을 점검, 보도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부정선거 취재는 쉽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정선거를 다룬 나를 취재하면 됩니다. 당일 투표와 달리 육안 검증이 불가능하게 만든 사전투표 시스템, 불투명한 플라스틱 통인 당일 투표함과는 달리 헝겊형 파우치인 사전투표함, 투표한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해가며 관외 사전투표 용지를 쑤셔넣는 선관위 직원들의 동영상, 유독 사전투표소만 가린 CCTV 등 취재거리는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워싱턴포스트지 그리고 밥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 같은 용기 있는 언론사와 기자들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나타나 보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황교안 부방대 대표는 탄식하듯이 그러면서도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